6월 10일 연중제 9주간 토요일 입당송. 주님, 저를 돌아보시어 자비를 베푸소서. 외롭고 가련한 몸이옵니다. 하느님, 비참한 저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저의 죄악 낱낱이 없애주소서. 본 기도. 하느님, 구원 계획에 따라 세상 모든 일을 섭리하시니 저희에게 해로운 것은 모두 물리치시고 이로운 것은 아낌없이 베풀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독서. 이제 주님을 찬미하여라. 자, 나는 하느님께 올라간다. 토비기 12장 1절, 5절에서 15절, 20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토빗은 자기 아들 토비아를 불러 말하였다. 얘야, 너와 함께 갔던 사람에게 품삯을 주고 또 품삯 외에 더 얹어주도록 배려하여라. 그리하여 토비아는 라파엘을 불러 그대가 가지고 온 모든 것의 절반을 품삯으로 받고 안녕히 가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때 라파엘이 그 두 사람을 은밀히 불러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잘해 주셨으니 살아있는 모든 이 앞에서 그분을 찬미하고 찬양하여라.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찬미하고 찬송하여라. 하느님께서 하신 일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그분을 찬양하기를 게을리 하지 마라. 임금의 비밀은 감추는 것이 좋고 하느님의 업적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드러내어 밝히는 것이 좋다. 선을 행하여라. 그러면 악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을 것이다. 진실한 기도와 의로운 자선은 부정한 재물보다 낫다. 금을 쌓아두는 것보다 자선을 베푸는 것이 낫다. 자선은 사람을 죽음에서 구해주고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준다. 자선을 베푸는 이들은 충만한 삶을 누린다. 그러나 죄와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은 바로 저희 자신에게 원수가 된다. 나는 이제 너희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진실을 모두 밝히겠다. 나는 이미 너희에게 임금의 비밀은 감추는 것이 좋고 하느님의 업적은 공경하는 마음으로 드러내는 것이 좋다 하고 분명히 밝혔다. 자, 이제 보라. 너와 사라가 기도할 때 너희의 기도를 영광스러운 주님 앞으로 전해드리니가 바로 나다. 내가 죽은 이들을 묻어줄 때에도 그러하였다. 그리고 내가 주저하지 않고 잔치 음식을 놓아둔 채 일어나 가서 죽은 이를 매장해 줄 때 너를 시험하도록 파견된 자도 나였다. 또 하느님께서는 나를 파견하시어 너와 내 며느리 사라를 고쳐주게 하셨다. 나는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서 대기하고 또 그분 앞으로 들어가는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인 라파엘이다. 이제 이 세상에서 주님을 찬미하고 하느님을 찬양하여라. 자, 나는 나를 파견하신 분께 올라간다. 너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기록해 두어라. 그러고 나서 라파엘은 올라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영원히 살아계신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그분은 벌을 내리시지만 자비를 베푸시고 깊은 저승으로 내리기도 하시지만 무서운 파멸에서 올리기도 하신다. 그분 손에서 벗어날 자 아무도 없으리라. 영원히 살아계신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이제 너희에게 베푸신 것을 보고 소리 높여 그분을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주님을 찬미하고 영원하신 임금님을 높이 받들어라. 영원히 살아계신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나는 이 유배의 땅에서 그분을 찬양하고 죄 많은 민족에게 그분의 권능과 위엄을 드러내리라. 영원히 살아계신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죄인들아, 돌아와 그분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여라. 그분이 너희를 받아들이시어 자비를 베푸시지 않겠느냐. 영원히 살아계신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복음 한호송. 알렐루야.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알렐루야. 복음. 저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이르셨다. 율법 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긴 겉옷을 입고 나다니며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즐기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잔치 때에는 윗자리를 즐긴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먹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길게 한다. 이러한 자들은 더 엄중히 단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으시어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넣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와서 랩톤 두 잎을 넣었다. 그것은 과드란스 한 잎 핀 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진 것을 곧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과 일련의 논쟁을 쭉 벌이신 이후에 종말에 관한 말씀을 이제 이어지는 13장에서 하기에 앞서서 오늘 믿음이 충만한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가난한 과부의 모습을 통해서 하느님께로 향해야 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일깨워주시기 위함이지요. 예수님은 군중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긴 겉옷을 입고 나다니며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즐기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잔치 때에는 윗자리를 즐긴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먹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길게 한다. 이는 곧 내면보다는 외모와 의복에 더 마음을 쓰고 속으로는 남들보다 더 인정받기를 원하면서 겉으로는 가식적이고 위선적으로 행동하려는 그 율법학자들과 같은 모습을 경계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찌 들으면 오늘을 사는 우리네 모습을 보고 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제생활을 하는 저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참 뜨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율법학자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비판하시면서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모범을 보여야 하는 이들이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자신의 것을 먼저 챙기는 모습에 일침을 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에 비해서 가난한 과부는 어떤 점이 더 나았던 것일까요?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진 것을 곧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기 때문이다. 사실 가진 것을 전부 다 바치는 것은 상식적이지는 않습니다. 생활비를 다 바친다면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만 예수님께서 과부를 그토록 칭찬하신 이유는 그녀가 많은 돈을 넣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바쳤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나라에서는 선한 의지와 그 마음으로 드러나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독서에서 들은 토빗기에서 하느님의 은총을 전한 천사 라파엘은 토빗과 그 아들 토비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여라. 진실한 기도와 의로운 자선은 부정한 재물보다 낫다. 금을 쌓아두는 것보다 자선을 베푸는 것이 낫다. 자선을 베푸는 이들은 충만한 삶을 이룬다. 이것과 관련해서 아버지 토빗도 아들 토비아에게 유언을 들려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네가 가진 것에서 자선을 베풀어라. 그리고 자선을 베풀 때에는 아까워하지 마라. 네가 가진 만큼 많으면 많은 대로 자선을 베풀어라. 네가 가진 것이 적으면 적은 대로 자선을 베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공궁에 빠지게 되는 나를 위하여 좋은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다. 자선은 사람을 죽음에서 구해주고 암흑에 빠져들지 않게 해준다. 사실 자선을 베푸는 모든 이에게는 그 자선이 지극히 높으신 분 앞에 바치는 훌륭한 예물이 된다. 하느님을 믿고 정말 사랑하기에 그분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다 내어놓은 가난한 과부의 헌신적인 마음은 토빗의 이 유언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느님께는 참된 선물이 또 봉헌이 되었던 것입니다. 최근 국가별 국민 행복지수에서 1위를 늘 지키고 있는 나라가 핀란드입니다만 예전에는 이런 고소득 국가들 외에 저소득 국가들도 행복지수가 상당히 높았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행복지수가 많이 낮습니다. OECD 정회원국인 38개국 중에서는 거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살아가면서 만족하거나 기뻐하거나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같은 것이 주어져도 어떤 이들은 더 감사하고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데 반면 또 어떤 이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또 부유하면서도 나눌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나눌 수 있느냐가 얼마만큼 사랑할 수 있느냐를 의미하고 얼마만큼 사랑하느냐가 얼마만큼 행복한지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러니 복음의 과부처럼 가진 것이 비록 적더라도 기쁘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만큼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겠죠. 복음에 나오는 과부는 자신이 가진 전부를 하느님께 드릴 만큼 그렇게 그분을 사랑했고 내일
굶어 죽어도 상관없다는 듯이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공경하는 수많은 성인들의 모습처럼 말이죠. 독서에 등장하는 토빗도 그렇게 선행을 늘 게을리하지 않았고, 그래서 하느님은 그를 치유해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하느님과 이웃에게 아무것도 내어놓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내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성찰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더 나누어줌으로써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미사 중에 필요한 은총을 함께 청해 봅니다. 영성 채송. 하느님, 당신이 응답해 주시니 제가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귀 기울여 제 말씀 들어주소서. 영성 채후 기도. 주님, 저희를 성자의 살과 피로 기르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다스리시어 저희가 말보다 진실한 행동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마침내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